새로운 달이 시작됐어요. 2021년도 어느덧 4분의 1 시점에 들어선 지금 눈여겨볼 만한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IPO 예정 기업들인데요. 이 회사들이 사연이 있더라고요. 지극히 제 개취로 뽑아봤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세요. 자, 첫 번째 기업은 티몬입니다. 티몬의 IPO 사연을 보기 전에 우리 삼포이드 첫 주제기도 했고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쿠팡의 미국 진출이 생각나는데요. 쿠팡은 기존에 알려졌던 나스닥 시장이 아니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로 했어요. 쿠팡 이후에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도 상장을 위한 움직임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 후발주자가 바로 티몬인데요. 올해 4분기 중으로 국내 이커머스 1호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티몬의 IPO 본격화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티몬 관련주로 묶였다 하면 줄줄이 핫했죠. KG 모빌리언스는 티몬의 휴대폰 결제를 맡고 있고 한화투자증권과 SK네트워크는 티몬의 결제를 담당하고 있는 차이와 차이 코퍼레이션에 투자하면서 티몬 관련주로 분류됐습니다. 이외에도 지분구조로 얽혀있는 네오위즈홀딩스, PS텍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바디프렌드입니다. 와, 이 기업은 여러분 상장 삼수생이라는 안타까운 사연이... 2014년 말부터 국내 시장 상장을 목표로 했지만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상장이 계속해서 미뤄졌어요. 정리하면 2014년 말에는 대주주가 사모펀드 VIG 파트너스로 지분 일부를 넘기면서 상장 계획이 중단됐어요. 이후에 2018년 경영 투명성 관련 문제, 2020년 7월 허위 광고 이슈로 좌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주주총회에서 상장 안건이 미상정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바디프렌드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초 IPO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상장 관련 일정은 미정이라고 해요. 바디프렌드의 대표적인 수혜주는 자동차 부품사 오스템인데요. 바디프렌드가 늘어난 안마의자 수요를 조달하기 위해서 오스템과 협력하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로 묶이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은 야나두입니다. 광고로 너무 많이 봐서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은 야나두가 카카오 계열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야나두는 교육 플랫폼 업체로 2019년 카카오키즈가 인수한 뒤 2020년 1월 두 회사가 합병해 통합법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영어 교육 이외에도 동기부여 플랫폼 유캔두와 홈트레이닝 서비스 야피사이클 등 신사업을 강화하고 있어요. 405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야나두는 상장 후에 기업 가치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야나두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야나두의 지분을 19.3% 보유한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여기까지 IPO를 앞둔 기업 3개와 상장 시 관련주를 체크해봤어요. 그런데 기업별 IPO 공시 일정은 어디서 미리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몇 가지 팁이라면 팁으로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한국거래소, 기업 공시 채널 카인드 등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영문코와 영문S에서도 공모주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내 시장에는 정말 많은 종목이 있지만 계속해서 신규 상장주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제가 고른 사연 있는 상장주는 티몬, 바디프렌드, 야나두였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기대하고 있는 IPO를 앞둔 기업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